안녕하세요, 바이러스입니다. 다양한 키보드의 종류만큼 키캡의 디자인과 종류도 어마어마합니다. 기본적으로 한양 폰트가 아닌 영문 폰트 키보드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키캡은 야마와 일본어 조합의 키캡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컬러나 재질에 따라 선호도와 취향이 각기 다른데요. 어르신들에게는 이러한 화려하고 컬러풀하고 단순하던 키캡의 표기가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어르신을 위한 키보드로 일명 부모님 키보드 또는 어르신 키보드로 불리고 있는 키보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부모님이 이사하면서 오래된 PC를 교체하기 위해 새로운 PC를 구입하면서 키보드도 함께 구입을 했는데요. 마이크로닉스에서 출시한 멤브레인 키보드로 큰 글씨의 영문뿐만 아닌 기능키를 한글로 적어두어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현재 큰 글씨 키보드의 경우 거의 출시하는 업체가 없고 유일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랙 마감과 노란색의 키캡으로 되어 있고요. 키캡의 각 폰트는 큰 글씨로 되어 있고 네이버 나눔 스퀘어 폰트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측 상단 상태 표시 등에도 영문과 함께 한글 표기를 해두어 유선상으로 부모님께 컴퓨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누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키를 말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던 모습이 자주 떠오르는데 이런 부분을 모두 한글로 적어두어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키보드의 장점은 글씨가 큰 한글 키보드의 상태 표시 등까지 한글화되어 있고 가장 기본 레이아웃으로 이은자 엔터키와 106키를 제공합니다. 30키 동시 입력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기계식 키보드와 무접점 키보드를 이용하고 계신데요. 저 역시도 멤브레인은 꽤 오래전에 사용해보고 오랜만에 타이핑을 해보는데 멤브레인 키감과 흡사한 키감이 바로 무접점 키보드로 타이핑을 해보니 생각보다 멤브레인 키보드도 손맛이 나쁘지 않구나. 생각보다 괜찮은 타건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키보드의 활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는 어르신을 위하거나 타자를 처음 배우는 입문자들에게도 좋고요. 기본 영문 표기들도 한글 표기를 함으로 인해 유선상으로 부모님에게 컴퓨터를 알려드려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키보드만 10여 개가 넘게 가지고 있지만 이 키보드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가까운 곳에 계셔서 수시로 컴퓨터를 봐줄 수만 있다면 상관없지만 떨어져 있어 어쩔 수 없이 유선상으로 컴퓨터를 고쳐줘야 할 때 좀 더 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어르신 키보드입니다.